계시는 대위님! 폭한 군복 입은 현빈 오빠. 쓸빵 종애인? 내가 누구니? 중딩 때부터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말 배운 사람이라고. 드라마 남주는 꼭 너 같은 찌질이 여자를 좋아한다. 오늘부터 2학년 B반 금잔디는 이 구중표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. 나 같은 예쁜 애 맨날 나쁜 년이고. 내가 한국 드라마 전문가로서 예언하는데 니들 둘 100% 사귄다. 재미 쟤는 분명 부자집 애일 거야. 그리고 너 빨리 병원 가서 검사 받아. 치병 아님, 니네 둘 어릴 때 헤어진 남일 수도 있겠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내가 진짜 미친 건가? 변태인가? 근데 남배 언니 보면 자꾸 심장이 뛰어요. 우리 남남이야. 남매 아니야 우리. 군부대가 뭐 이래? 여기 교도소야. 뭐? 교도소? 깜빵? 가만, 깜빵이면 그 슬기로운 깜빵 생활, 그 깜빵? 그 드라마 보고 진짜 한국 깜뽕에 완전 감동받았었는데 진짜로 내가 그 깜뽕에 한 거네? 싫어이! 북한 군복 입은 현빈 오빠가 왜 이렇게 멋진 거야? 뭔가 착각하는 거 같은데 그쪽이 북이 온 거야. 그들의 리정력 동무 때문에 살가기 안 들어와 죽었습니다. 내가 뭘 할까요? 뭘 할까요 내가? 사과할까요? 사과할까요? 고백할까요? 고백할까요? 보니까 잘생겼네. 쓸빵 종애인? 아니, 별그대 김수현! 야, 지금 내 친구가 클럽에서 현빈이 그대 현빈! 북한 군복 입고 있대. 난 태양의 후예 보고 진짜 한국 군인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. 중성! 이병 유시진! 우와, 진짜 유시진이네! 태양의 후예 유시진 대위님! 모으르 중대 중대장 유시진 대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자기 저 콧날 봐. 저 얼굴은 아무도 못 당하지. 역시 남태. 어차피 덕선의 남편은 택이야. 야! 야 뭐? 야 내려와! 뭔 소리야? 무조건 어남뷰지. 우리 정환이 팔 근육 못 봤니? 내가 덕선이라면 저 팔 근육께 안기고 싶을걸. 태양의 후에 나오는 그런 군인들은 없어요? 왜 하필 이런 군인들? 농담이에요. 좀 썰렁하죠. 아니에요. 아유, 유머 감각이 아주 톡톡 튀네요. 아니지 말입니다. 이렇게 말하네요? 아니지 말입니다. 절대 아니지 말입니다. 드라마랑 많이 다르네요.